아, 그 이제 치셔도 인정. 이쯤 되면 바라는 추락을 불러오는 것 같다. 자, 뭐 처음 보는 구글, 신형 구글. 아, 진짜 부피가 작네요. 네. 좋구나. 비싸. 근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네. 그 뭐로 날려보시겠어요? 요거 요거. 아, 바로 날립니까? 우와. 아, 머리 깨면 진짜 좋긴 좋네요. 아, 어지럽다 근데. 이걸 잘해야 되겠군. 모션 컨트롤러 써보셨나요? 안 써봤어요. 안 써봤죠. 그러면 네. 알려주시죠.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게 놓으면은 그냥 멈춰요.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크 필요 없고 그냥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가고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오케이 오케이. 진짜 그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추락 시 피해 보상하실 겁니까? 그 6만 원이니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추락하는 것까지 컨텐츠 이게 케어가 싸 6만 원이에요. 그 FPV는 30만 원이잖아요. 케어 안 들었어요. 중고로 사면서 케어 없는 거 샀는데? 케어가 없으시면은 좀 이거 쓰시면 아, 네. 떨리는데 저도 한번 비행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화질이 깨끗한 거구나. 그 네. 시력을 잘 맞추셔야지 지금 잘 보여요. 안 어지러워요. 아, 오케이. 네. 기체 저전력 상태라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네. 오토 시작하고 한번 뚝 누르면 이륙. 예, 누르고 있으면 이륙. 해갖고 머리를 네네. 높게 하면은 그만큼 오케이. 위로 쭉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 버리세요. 초반에 오케이. 여기가 지금 하림 아빠 처음으로 아파트 가려고 있습니다. 조용한 데 쪽으로 가셔가지고 사람 없는 쪽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돌리려면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오우 재밌네. 와 근데 진짜 화질이 좋아가지고 그쵸. 뭐 글씨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아무튼 입만 벌리면 지금 녹화는 되고 있나요? 아 녹화 안 눌렀죠. 맞아. 따라라. 녹화 어떻게 눌러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빨간 점. 예, 네, 떴어요. 예. 네, 빨간 점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네. 그게 녹화된 거예요. 네, 네. 이거 자동 녹화 이렇게 안 해 놓으시죠? 아, 추락했을 때 네. 자동 녹화 끊겨요. 그래 가지고 수동 녹화라고 하고 있어. 추락을 워낙 자주 해서 추락하면 자동 녹화 끊긴다고요? 추락도 착륙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 모드로 하면 그게 안 못 보는구나. 네, 그 추락하는 그 마지막 영상까지가 저장이 안 되고 추락하는 순간 그냥 좋네요. 나 지금 구글 아 이거 저 갑 하겠는데 이거 팔고 이거 이걸로 넘어가려는 건데. 진짜 화질이 너무 좋네요. 화질은 진짜 쨍하고 와. 안경 쓰는 사람들은 참 네. 좋아요. 저 바보같이 안 나오죠 지금? 예, 네. 좀 근데 좀 어색하죠? 재밌어요. 그래? 좀 재밌어요. 원래 재밌어요. 그런데 고개가 옆으로 안 가시네요. 보통 사람들이 고개가 옆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물에 빠져도 재밌어. 물에 빠져도 6만 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수장에도 6만 원이죠. 아, 진짜? 기체를 못 찾는 거 외에는 아. 6만 원이 기체 결함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기체만 줘.
아무리 고장이 많이 났어도 어. 그냥 바꿔줄게가 플라이어웨이. 아바타 사야 되나 보다. 아, 나 씨, 괜히 나랬나 봐. 지금 한남에서 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게 방출할 느낌인데? 아 근데 힘은 확실하게 FPV가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 뭐 프리스타일 비행보다는 아 재밌다. 저도 이분께 지금 판촉 당한 것 같은데? 아바타 진짜 좋네요. 아 재밌어. 신형이 좋긴 좋군요.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좀 불편하진 않잖아요. 네네네네. 야, 그러니까 모션 컨트롤러도 좋네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다 할 수 있죠. 착륙하시게? 착륙하면 안 돼요? 아, 예.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오세요. 아니, 괜히 무서워가지고. 아니, 데리고 오세요, 왜요? 아. 데리고 오시면 되죠.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시면 되죠. 이상한 데 있으면, 지금 내가 보이는데? 한번 머리 뜯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컨텐츠? 아니, 유튜브가? 아니. 한번 머리 이렇게? 아니.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 자동차 진행통? 어? 하셨네? 좀 이따가. 그거 해보시죠. 그거 연결해서. 그러니까 화면 빼실 수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근데 이게 본인 걸로만 되죠? 플라이 앱만 있으면 돼요. 앱만 있으면 돼요? 제 걸로도 돼요? 제 핸드폰으로도 돼요? 하셔도 돼요. 아. 네.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직 아시겠지만 이거 드론 마스크 이걸로 화면을 보면 어떨까? 진짜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거 저걸로 한번 플립이랑 하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다 소리 해볼까요? 올라가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보는 것도. 오, M 모드 진짜 자유롭게 지금. 오, 아 물이 안 무서우세요? 네, 뭐. 야, 난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저도 이게 프리스타일로 훌훌 도는 거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좋아해요. 오케이. 와. 여기 엄청 이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전 여기서 추락을 했습니다. 엄청 이쁘네. 저도 플립 같은 거 할 때 좀 고속을 올려서 해요. 그렇죠. 오, 파워루프. 오. 네, 왜요? 명칭이 있던데. 네, 그 저도 이제 스플릿을 생각을 해서. 네, 뒤집어서 이렇게 도는 거야? 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건데. 오. 왜 이렇게 화면이 끊기지? 추락한 거 아니야? 그러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어? 어? 신호 없음. 진짜로 추락했나? 자동 오버링 아니에요? 화면 끊겼는데? 저도 화면 끊겼어요. 이거 공유해서 그런가? 자, 유튜브 각 나왔습니다. 찾으러 가시죠. 물에는 안 추락한 것 같은데. 네, 물에는 추락 안 한 것 같아요. 높이도 높지 않아서 그렇게 부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그 수풀도 있어가지고. 저게 배터리가 빠질 일도 없거든요. 아, 저게 여기 땅들이 높아가지고 신호가 이렇게. 예, 저쪽으로 가볼게요. 연결이 되나? 올라가 볼게요, 저쪽. 네. 바라님. 아유, 글로 넘어가시려고요? 요렇게. 지금 이 기분 나도 알지. 같이 찾으시게요. 괜찮을 겁니다. 여기. 네. 여기까지 올라가 보자. 아직 전원이 켜져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쪽이에요? 네, 저쪽이었어요. 신호 끊기면 리턴툼 하지 않아요? 보통 리턴툼 해요. 네. 여기가 좀 마의 뭐 삼각지인가? 저도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왜 끊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그 GPS 근처예요. 보면은 네. 이제 풀수 때문에 찾기 힘들어서 그렇지. 걔가 조종이 불가화되면서 아마도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포물선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드론 찾을 때도 그렇고 GPS 위치가 거의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락 위치에서 조금 더 앞으로 찾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심하지 않게 기억이 오래 남겠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게 꼭 찾아서 극적인 컨텐츠로 네. 팅! 네, 화이팅! 찾아봅시다. 국가대표 가는 것 같아요. 화이팅! 이게 저와 예전에 갯벌에 한번 빠뜨렸는데 아 맞아요 그때
확대를 하니까 거의 정확한 위치에 나오더라고요. 아. 확대를 하니까. 근데 걔는 일자로 내려온 거라 그 그렇죠. 자리고 얘는 그렇지. 살짝 올라갔어. 네. 그 신호 끊기면은 그 호버링 하지 않아요? 원래는 호버링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호버링 하다가도 연결이 안 되면 리턴 도움하고. 다시 돌아가진 않았겠죠? 일단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네. 이제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한 시간을 찾았다. 딴다라라라라라라단. 딴다라라라라라라단. 여기다. 응. 깜짝이야. 저도 여기라는데? 근데 카메라 보인 거하고 다르게 이쪽으로 왔다니까 여기. 맞아. 지금 유저인데 딱 여기서 끊겼어요. 끊긴 자리잖아요. 끊긴 자리죠. 아 근데 아 배터리가 저, 빠졌구나. 예. 아 그래 알았어. 들어가야 되시면 먼저 들어가세요. 한 시간 넘도록 찾아봤습니다. 플라이어웨이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돌아가자 이야기했는데. 대박! 축배를 들어라! 야! 야! 일로 왔지? 어, 너무 다행이다! 와, 진짜 그러면, 다행이다! 네. 제가 잘했습니다. 와, 대박! 아, 근데, 네. 우리 지금 여기를 네. 그렇게 찾았는데, 어휴, 마이크 줘버렸군. 어. 네, 찾았습니다. 이제 가시죠! 아,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어. 잠깐만, 풀에 갈렸는데? 여기 지금 추락하면서 갈렸겠죠. 아, 그랬을까요? 네. 갑시다! 아이, 가요, 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도 진흙에 빠진 거 다른 사람이 찾아주고. 이번에도,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저기서 말씀드렸냐. 아,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나왔냐? 어우, 나온 게 다행이네요. 하림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지금 보신 이곳은 한옥마을로서 좌측에는 한복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과 우측에는 또 한복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저도 잘 몰라요. 좌측에 보면 여기가 그 전동성당이라고 옛날에 박신양 아 이게 옛날 영화 약속 네, 거기서 막 울었던 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데는 풍남문이라고 이제 전주시의 이제 남쪽 문이었던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성이 있고 근데 이 문만 남아있어요. 이 문 주위로 이렇게 길이 동그랗게 돌아갈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피오가야 하기는 딱 좋습니다.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왜요? 아 왔으니까 가이드를 해줘야지. 여기 세월호 분향소도 있고 이 광장에서 약간 그런 것들. 아 왜? 뭐? 왜요? 아 재밌으세요. 네. 여기가 무슨 벽화 마을이라고. 저쪽이야? 네. 저쪽 그 마을에다 벽에다 벽화를 해놨는데. 아 여기도 벽화가 좀 있다.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네네. 여기로 올라가면 돼. 아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뭐 지붕이지 뭐 그냥 하면 뭐 여기저기 뭐 스커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 대충 뭐 그냥 뭐 대충 아 여기 딱이네요. 여기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 홍보 영상 이거 보면 무조건 여기서 쭉쫙 나가는 거 그게 그 한옥마을은 이거 예 네. 이야 두 분이다. 밥 먹고. 우와, 두 분이다. 아, 청구시죠. 네.
이렇게 하림 아빠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드론 유튜브를 시작하고 다른 유튜버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하림 아빠님과 하게 되었습니다. 하림 아빠님은 정말로 유쾌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론을 잃어버렸을 때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약속을 취소하시고 같이 찾아주시고 한옥마을을 구경도 시켜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림 아빠님은 유튜브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구독자 200명일 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유튜버끼리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잘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내 유튜브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구독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드론 유튜버님들을 만나고 한 길로 묻고 싶습니다. 같이 영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같이 비행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영상 만들도록 하시죠. 또 보죠! 아무튼 불러주셔서 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하림 아빠였습니다. 이상 하림 아빠였습니다. 엔딩 멘트 갑자기 끝났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바꾸시고요. 동영상. 그 다음에 원하는 곳을 집어줍니다. 이왕이면은 가만히 있는 텐트나 자동차가 좋겠죠.